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뭘 할 말이요? 제가 다시 저기로 돌아오는 거야. 뭘로? 변성기로. 왜요? 청소년들 이거 저기 오잖아. 변성기. 나도 거기 다시 돌아와. 60에? 60이 나이에? 60 갑자기 지금 돌았잖아. 그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래요? 나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져. 자, 오늘은요, 2023년도 대박 나는 나이 띠, 띠는 개띠가 되겠습니다. 나이로는 30살. 야, 결혼 한 판이네. 야, 그리고 이게 먹는 거에 비교를 하면 살쪄. 아니,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래도 먹는데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먹으면 얼마나, 근데. 맛있는 거 먹어요. 진짜로,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정말 입맛이 없기는 60평생에 처음이었거든요. 밥이 맛이 없는 거. 밥알이 정말 맛이 없고 밥이 정말 맛이 없는 거. 근데 맛이 없으니까 이 어른들이 왜 입맛이 없어서 물에다 말아서 살기 위해서 그냥 드신다고 하잖아요. 무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살이 찌는 거야. 계란 한 판이라는 거는 딱 30kg. 30살이니까 계란 한 판이라고 한 거야. 좋아, 좋아. 계란 얼마나 좋은 나이야. 우리가 23년도에 쏠락쏠락 빼먹어? 아니, 갖고? 빼먹는다기보다도 후라이 빼먹어? 그것도 왕란이 있고 저기 수정란이 있고 아니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이 있고 난 유정란이 뭔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것만 그냥 지가 스스로 낳는 거. 유정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아주 오돌개 아무튼 자 파란 청란 저기 개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네. 아까 꽃게 할 때 너무 웃겼어요. 지금 개처럼 하잖아. 지금 얘기하지만 어쨌든 갑슬새 계란 한 판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30살 30살에 30살은요 사실 30살 같지도 않아요. 30살 먹은 이 친구들은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시간을 아직 몰랐는데. 그때 뭐 했을까요? 뭐 맨날 뭐 술 먹고 뭐 띵까띵까 했겠지 뭐. 그렇죠. 자, 갑술생 30세가 왜 2023년도에 대박나는 나이일까요? 결혼 한 판이기 때문에. 30살이기 때문에. 왜 40살은 4자가 들어가서 그러고 50은 이제 50의 말년복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 30살이 되면은 이 문턱에 서가지고 이제는 거의 어른이에요. 그렇죠. 20대들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계란 한 판이 되면 어른이에요. 자, 여기에 연애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연애운 있습니다. 연애운 있고요. 금전의 운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래나 이렇게 아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왜냐면 이 나이에 이거 코로나 이거 심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심각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건강이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호전되면서 좋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대박 나는 나이가 뭐냐면 나이이기도 하지만 내가 대박 날 수 있는 일을 만드셔야 돼. 근데 서른 살이 뭘 만들겠어? 계란 한 판 끝인데 이제 이렇게 빼먹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운 되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건강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요거야 뭐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으니까 30대 때 30인데 뭐 건강이 삐그덕거려? 근데 이제 코로나랑 이런 거 휴증 휴증 이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뭐든 이제 고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임술생 마운드사 돈복이 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복에 좀 들을 것 같으니까 재물복이라는 거는 금전이 원활하게 돈다 아니면 많은 돈이 들어온다 또 내가 못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업상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뭉텅이 돈이 툭툭툭툭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42살에? 42살에. 그게 대박이야. 임술생. 이거 보니까, 임술피자 생각난다.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짜 생각났어. 임술피자. 임술피자 아니야. 그럼 뭐야? 임술피자가 아니야. 아니야. 임실. 미치겠다. 임술이 아니고, 임실. 아, 그거 어떻게 기억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많이 옛날에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었지만, 임실피자지, 임술피자지. 아, 그러네, 임실피자네. 아니, 근데 구독자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이 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옛날에 안 쓰던 단어가 오래됐던 단어들을 쓰려고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니까. 그것처럼. 법사님 옆에다 왜 앉혀놨는지 알아요? 그 이런 거 하라고. 그렇지. 이런 거 하라고. 임술피자가 아니고 임실피자라고. 비슷하긴 하다, 그지? 예, 비슷하긴 해. 그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임실피자 기분 나빠. 아무튼, 임술생 42살이요. 네, 금전의 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연애운은 뭐, 가정생활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 연애운은 없다고 봐요. 연애운이 있으면 큰일 나요. 불륜입니다. 그렇죠. 불륜이니까 안 돼, 안 돼. 사셔야지. 그래서, 행복하게. 자, 재물복이 들었으니까 재물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재물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월급이. 근데 내가 그 월급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거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승진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가을이면 네.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경술생 54세가 네. 되겠습니다. 매우 바쁘다해. 바쁘다해. 많이 바쁘다해. 여기서 왜 동자가 나오냐? 아 동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 바쁘다. 바쁘다해. 바쁘다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바쁘. 그럼 바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와. 돈이다.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식 간의 일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을 한 친구들은 뭐. 그 손자 손녀? 손자 손녀 간으로 기쁨이 근데 다들 이제 좀 있으면 외할머니가 되는데요. 자식보다 더 이쁘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식은 내가 힘들 때 키웠어. 그래서 그냥 자식이구나. 이렇게 갖고 막 돈 버는데 바빠 가지고 막 몰라 가지고 그냥 키웠는데 이 손자 손녀는 이제 내가 돈 벌 일이 없잖아, 이제, 그 나이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외할머니는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 벌 일이 없어서 그 용돈은 좀 많이 주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요 나이가 되면은, 그 손자, 손녀가 너무너무 이쁘대. 그 자손보다 더 이쁜 거야. 그래서 담배 피던 할머니도 담배도 다 끊는데요, 손자 때문에, 손녀 딸 때문에.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그 할아버지 되시면은 이제 해야 되는데, 저런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나? 끊는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요, 저기, 손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끊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디 할아버지 같이 생겨서 삼촌 같이 생겼네. 삼촌. 아무튼, 경술생 54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일을 동조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 또 뭐, 두 번째 애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손자가 무슨 상을 타온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54세면은 만약에 딸내미를 가지신 분들은 일찍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4세 남녀노소 불구하고 54세 경술생 2023년도 대박 나이로 꼽은 거는 많이 바쁘다. 많이 바쁘다 해. 많이 바빠서 돈을 좀 많이 만지고. 근데 나갈 일도 많다. 새 나가는 일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이 들어왔다. 1년 동안 2023년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4-5천 되겠죠? 나도 그렇게 벌고 잡다. 어쨌든 근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데 욕심은 부려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 그렇죠. 근데 죽을 때 싸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둥바둥 살 필요 없는데도 그게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근데 아둥바둥 살아야지 아둥바둥 안 살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막 달리다 보면 어느새 지나다 보면 꼭지점에 오기는 와요. 그렇죠. 그래서 54세 경술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말을 듣고 싶을 건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많이 생길 거라는 거 그리고 뭐 사고수나 이런 거는 동반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인데 저는 지병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좀 튼튼해요. 다행이죠. 경수생 이런 이 분들이 이 개띠들이 좀 튼튼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갑술생도 그렇고 임술생도 그렇고 경술생도 그렇고 뭐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다른 그렇죠. 병적으로도 안 오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새 나가는 게 없거든요. 건강이 나빠지면 만약에 보험금 다 타먹어봐. 그래요. 그 다음에 병원비를 어떻게, 오늘 참 제가 들었는데, 두 번째 암이 걸리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왜냐면 이미 다 타먹었잖아. 네. 다 타먹었으니까, 이제 보험, 저기는 없잖아. 두 번째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그만큼 또 많이 나온대네, 두 번째 암에는. 두 번 걸려서 개심지에 걸리나 봐.
아무튼 미치네. 갑술생 계란 네. 한 판, 네. 임술생 42살, 경술생 54세가 이 갑술생, 임술생, 경술생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띠 중에서는 여태까지 12띠를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닿았는데 이 개띠들 운세가 해묘미하고 합이되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네. 이시안이었고요. 네. 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